오늘 덥네요. 지금은 11시 정도 됐는데요. 오늘 일상적인 좀 활동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제 새벽 5시, 어제는 좀 이례적으로 늦게 잤느라 했는데 서면을 쓰느라 한 새벽 5시 정도에 잠을 들었고 아침에 8시쯤 일어나서 확실히 제가 오늘 아침에는 못 가지만 10시 반부터 오신 남미부대에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계셨던 분인데 오늘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안 오셔서 전화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오셨어요? 아, 예, 예. 라마단 기간이어서 남미군 아직 물도 못 드시는데 낮에 빨리 오늘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제 선고한 날이니까 네, 그때까지 한 7주? 6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저희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저는 사무실로 갈 것 같아요, 지금. 나도 좀 가요. 아, 이태원 쪽으로 가세요? 예. 라마다 아직 안 끝나셔서. 아니면 점심도 먹으면 좋은데, 오늘은 라마다 때문에. 들어가세요. 이제 재판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요.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판사님께 변론을 제대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일단 이제 판사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하신다는 취지에서 좀 길게 잡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결론이 되면 좋겠고요. 항상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.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. 아마 좋은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. 사무실로 이제 가야지.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프라이즈, 다 서프라이즈가 아닌 걸 기대를 알고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. 지금 저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이 지금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양한 연기를 통해 다양한 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마 축하해 준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지금 자연스럽게 연기를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어요. 되게 지금 제가 앞으로 갈까요? 데이지 연기 자연스러웠는데 네, 놀라는 걸로 다시 해주세요. 다시 놀라는 걸로. 이게 뭐예요?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? 나 진짜 또 생각 못했어. 나 진짜 연기 아니야. 연기 잘한다. 저기 여사님 메밀선 세 개 주세요. 와.
근데 2시에 난민분 결과 받는 게 하나 있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, 네, 혹시 역시 불인정 결정 받으신 것처럼 연락이 왔네요. 이게 든 내용들인데 좀 잘 다투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본인이랑 연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네,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이게 재판이 나 한글 선고일이나 이런 결정이 되는 날이 있으면 상당히 좀 하루 종일 긴장이 되는데 잘 안 나온 것 같아요. 네, 약속을 잡는 게 저희 사무실에서 다양한 분들을 상담할 시간하고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들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통역이 서로 가능하거나 대화가 잘 안 되신 분도 빨리 만나야 하고 해야 되는데 오케이, 마살라마 있으면 그렇구나 이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.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을 게 없네. 이분이 월급이 있으니까 급여가 있으니까 이분 가져간 남편은